안중근을 너무 이야기 속의 영웅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넘어서 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그 한 젊은이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된다면 좋은 일이겠죠. 소설가 김훈입니다. 보은서가의 1회 인터뷰로 나오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얼빈은 그 안중근 의사의 생애에서 가장 격렬했던 마지막 한 5개월 정도를 그 타임라인으로 잡아서 쓴 책입니다. 하얼빈에서 이도를 쏘고 나서 사형당하기까지의 기간, 그 기간을 중심으로 쓴 것이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안중근 신문 조서를 읽었어요. 근데 그걸 읽어보니까 그 안에 아주 그 기가 막힌 세계가 전개되고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침탈하려는 그 제국주의적인 야욕과 거기에 그 저 총알 몇 발을 가지고 저항하는 젊은이의 그 혼, 그리고 그의 젊은이의 몸, 그의 청춘, 그의 생애, 그런 것들이 아주 거침없는 언어로 거의 기록되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를 가지고 내가 결국 뭔가를 쓰게 되겠구나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졌는데 그로부터 한 50년 후에 하얼빈이라는 소설을 겨우 완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얼빈에서 거사한 다음에 다시 잡혀가지고 여순 대련 형무소로 내려오는 과정, 그 과정을 취재를 들어가려고 그랬다가 못 갔어요. 그때 그 다 준비를 해 놨었는데 내가 그때 건강에 대해서 약간 자신이 없었고 그리고 또 그때 중국 쪽에 코로나가 크게 번져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안 가본 상태로 썼는데 결국 그런 것은 저의 그 한으로 남아 있게 된 것이죠. 안중근의 영웅적인 면모는 그 잘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안중근에 대한 그 소설이나 르포, 연구서, 보고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의 인간적인 고뇌 같은 것들을 섬세하게 쓰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안중근의 적수였던 그 이토 히로부미라는 인물을 어떻게 그 성격화하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안중근을 너무 이야기 속의 영웅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넘어서 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그 한 젊은이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된다면 좋은 일이겠죠. 그것을 그 단순한 영웅의 행동이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깊지 못한 이해가 아닌가 싶어요. 그 이도라는 인물이 이 세계를 동양 천지를 문명 개화하겠다는 그런 명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내세우는 문명 개화라는 것은 곧 약육 강식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대한 그 제국적인 힘, 군사적이고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힘을 다 합친 세력이 조선반도와 중국 대륙으로 쳐들어온 것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조선 청년 안중근이 총알 7발 든 탄창 1개하고 100루블을 가지고 저항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것은 그분의 물론 그 남다른 영웅적인 기질도 있었겠지만은 자기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필연적인 운명이 있었던 거예요.
이도라는 한 타겟을 설정하기 전부터 한국을 수탈하는 과정을 수없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저항해야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이도는 천하의 악당이고 이걸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그런 결심을 하는 과정이지. 나는 그런 대목을 쓰지를 않았어요. 그런 시대의 배경을 써가지고 읽는 사람이 저절로 알게끔 하는 것이 나의 전략이었어요. 그걸 직접 대놓고 쓰면은 그 영웅서사가 되는 거예요. 영웅서사. 그래서 재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우석수는 굉장히 가난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블라디보스톡에 간 것도 그 애초에는 무슨 독립운동을 하러 갔다기보다는 돈을 벌러 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목적으로 그 만주로 간 분들도 조선 독립에 대한 간절한 사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그분이 증명을 한 것이죠. 그 안중근하고 우덕순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허름한 술집에 가가지고 이도를 죽이러 가자고 결심을 하죠. 술 먹으면서 안중근이 뭐라 그러냐면, 야, 이도가 며칠 있으면 할빈에 온다. 그러니까 이도를 죽이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덕순, 그럼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갑시다 당장. 가야 되는 이유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블라디보스토크 역으로 가잖아요.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잖아요.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말을 며칠 동안 토론을 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하잖아요. 그것이 빨딱 일어나서 바로 가는 거예요. 그분들의 고뇌가 무겁잖아요. 그 시대가 전체가 그렇게 억압적이고 엄중한 시대 상황인데도 거기에 맞서는 청년들의 행동이, 혁명가들의 행동이 그렇게 가벼운 거예요. 바람처럼 가벼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빈 의거를 생각할 때그 안중근의 그 영웅담 으로서만 기억하지 말고 그 시대 전체의 그 고통과 슬픔, 거기에 저항하는 젊은이들, 그리고 그걸 이렇게 따로 나서는 그 우덕순의 그 청년의 열정 같은 게 것들을 아울러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중근이 이제 잡힌 다음에 동생이 면회가 왔는데, 형수님하고 애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대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안중근이 그 얘기를 해요. 내 처자식한테 내가 몹쓸 짓을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오죠. 그 말은 안중근이 한 말이 아니에요. 그건 소설입니다. 근데 아마 그것도 안중근의 그 남자로서의 허세 같은 게 거기 약간 들어있을 거예요. 그말 속에는 정말로 이게 미안하지만 이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어요. 자기 남편의 소행을 그냥 묵묵히 받아들이고 일본 검찰관한테 끌려가서 내 남편 죽었다 그러지, 끝까지. 난그 사람 모르고 그 사람 죽어서 파묻어 버린 무덤까지 가짜란 말이야. 어디 어디다 묻었다. 남편과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말이죠. 끝까지. 김하려라는 그분은 참, 그분이 일생 동안 겪은 고통과 슬픔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 남편이 이룩한 그 정말 세계사적인 위협이잖아, 그게. 그것이 가지고 오는 모든 박해와 모욕과 굴욕을 자기가 다 당한 것이죠.
우리 식민지 시대를 버텨낸 우리 어머니들이 있잖아요. 김아려 같은 분이나 지금 이제 그 살아계신 정신대 할머니들, 그런 분들이 우리 근대사의 어머니죠. 우리가 잘 모셔야 되는 어머니죠. 내가 작품 후기에도 그 안중근을 그의 시대에 가두어 놓을 수는 없다라는 글을 썼는데, 그것이 결국 내가 이 시대의 독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한 문장으로 축약해 놓은 것이죠. 안중근은 그 동양 평화를 위해서 고사를 했다 그러잖아요. 한국, 중국, 일본뿐 아니라 그뭐 인도 차이나의 여러 나라들까지도 다 이렇게 각자 독립된 국가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동양 평화라고 생각하신 분이죠. 근데 지금 중국이 세계 최강대국 이제 됐잖아요. 대만 해역을 놓고 미국과 중국 대립하는 걸 보니까 참, 야, 동양의 평화라는 것은 정말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운 것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근데 안중근의 평화, 동양 평화라는 것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지는 시점이 됐구나 싶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그 독립투사나 항일 혁명가들에 대한 그 생각이 이렇게 좀 소홀하고 깊지가 않다고 늘 생각해 왔는데, 그것은 아마 우리 사회가 해방 후에 이렇게 너무나 급격히 변해왔고, 사회 계층 간의 대립이 너무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뿌리가 어딘지에 대한 인식이 매우 흐려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그 역사의 뿌리를 곰곰이 다지는 작업이 매우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반성을 하고 우리 존재의 토대를 다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은서가의 1회 인터뷰로 출연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행복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